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블루비커 대표 권우혁입니다. 이제 메디컬 일러스트는 이제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는 모든 컨텐츠를 일컫는 말인데요. 흔히 이제 논문이나 교과서에 들어가는 사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의 중요성이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라던가 연구기관, 병원들도 본인들의 연구를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쓰이는 이제 컨텐츠들을 다 메디컬 일러스트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원들이 대학원에 가보면 일러스트 그리는 거에 대한 책이 다 한 권씩 꽂혀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우거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색을 하거나,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저작권을 또 걱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다운사이드였는데,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이제 200개 이상의 바이오 메디컬 관련 3D 모델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 직접 3D 모델을 돌려보면서 상황을 직접 연출해서 본인이 직접 저작권 걱정 없는 고품질의 메디컬 일러스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루비커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인 해부학 모델이나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연구실만의 별도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연구실에서 제작한 뭐 의료기기라던가 뭐 수술기구를 3D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업로드 해드려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3D 뷰어를 통해 이미지를 확보한다던가 이제 IR 자료로 활용한다던가 3D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장점으로는 저희의 서비스가 WebVR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웹베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이 기존의 어플이 너무 무거워지면 뭐 사진을 지워야 된다던가 이러한 불편함이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는 디바이스에서는 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제한 없이 3D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 대학병원,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메디컬 일러스트 컨텐츠가 필요한 모든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T 데이터와 CAD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3D 모델과 이제 3D 뷰어는 이제 특허 출원 중에 준비 중에 있고요. 국내 50개 이상의 연구실에서 저희 베타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블루비커의 상반기에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마무리 짓고 서비스를 고도화한 뒤 이제 하반기에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디컬 일러스트 컨텐츠라는 특성상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던가 국경의 장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 태국 등 바이오 R&D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